코트 텐트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코트 텐트가 있다면 초간단 미니멀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모기장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텐트백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텐트는 야전 침대 잘 만들기로 유명한 플랜포트. 플랜포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야전 침대 위에 올려 쓰는 코트 텐트, 바로 피코트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플랜포트의 피코트 제품은 기존의 코트 텐트들의 단점들을 많이 개선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설치하고 리뷰해보면서 장단점만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단. 자, 설치에 앞서서 구성품부터 봐보려고 하는데 구성품은 이렇게 버클이 되어있네요. 팩, 그리고 폴대, 그리고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원단은 나일론 15D 립스탑 원단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스킨을 펼쳐주신 다음에 이 야전 침대 내 모서리에 이 스킨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의 폴대로 이루어진 폴대로 결합해 주신 다음에 스킨에 걸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전용 아일렛에 이렇게 통과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네 군데 폴대를 결합했으면 가운데 중앙 폴대를 여기 텐트 스킨하고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주시고 나머지는 이 슬리브에 클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피코트 텐트 설치가 완성됐는데 이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라인을 팩다운하면 이렇게 플라이를 덮은 채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더운 여름이니까 플라이를 빨리 걷어보겠습니다. 플라이를 말아주신 다음에 이 버클을 그냥 걸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피코트의 디테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이를 벗겨보았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일렛이 굉장히 간편하고 튼튼하게 조립된 것도 마음에 들었고 내부에서 랜턴들을 걸 수 있게 이렇게 고리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코드나 전선을 통과할 수 있게 개폐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지퍼들은 YKK 지퍼를 쓰고 그리고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디테일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랜포트 피콧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와이드한 사이즈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야전 침대 코트 텐트는 길이가 190cm로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키가 크시거나 체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190, 210, 자기 키와 체구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도 20cm의 차이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피코트 자체가 폭이 72cm, 75cm로 다른 야전 침대보다 넓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가로폭도 넓습니다. 제가 181에 75kg인데 직접 누워보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190cm 야전 침대에 제가 누워봤을 때는 머리 공간이 살짝 좌우 폭은 조금 좁습니다. 여유롭게 공간이 남고 좌우 폭이 굉장히 많이 남죠. 두 번째 피코트 텐트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플라이를 덮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플라이를 열면 이렇게 내부 전실 공간이 생깁니다. 비가 올 때 여기 안에 뭐 간단한 짐들이라든지 백패킹 가방 정도 놓으면 쓸만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다리를 낮추면 로우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를 벗겨내면 완전히 올 메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타프 밑에서 시원하게 쓸 수도 있고 큰 쉘터 안에서 벌레가 많은 날 모기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운드 시트를 구매하시면 야전 침대 없이 완전히 바닥형으로 그라운드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코트 텐트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피코트의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 피코트의 메쉬 텐트와 플라이 모두 합쳐서 26만 5천원에 가성비 좋은 가격에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코트 텐트류들이 좋고 편한 건 알지만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선택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원대에 나왔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코트 텐트를 가지고 있지만 뭐 지인과 같이 캠핑을 갈 때라든지 게스트용으로 또 비싼 코트 텐트를 사기에는 부담스럽던 분들에게 서브용으로도 사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포트 피콧의 단점은 지금 로우 모드로 낮은 모드로 했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이가 바닥을 완전히 덮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냉기가 들어가서 극동계에는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 코트 텐트 자체가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쓰는 텐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플라이가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메쉬로 바꾸려면 설치를 재설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애초에 용도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크게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모기장용으로 쓰실 때는 메쉬로만 조립하시고 단독 사용하실 때는 플라이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환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헬리녹스 코트 맥스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식해 보겠습니다. 자, 이식을 해보겠습니다. 재원상은 몇 센치 오차 범위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끼웠을 때 뭐 자다가 흔들려서 빠지거나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이 정도면 충분히 호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랜포티 190 사이즈의 헬리녹스 야전 침대를 결합했을 때 전용 야전 침대를 쓰는 것만큼 딱 맞진 않았지만 호환은 가능했습니다. 텐트백과 오늘 제가 리뷰했던 텐트는 플랜포트의 피코트 텐트입니다. 코트 텐트 하나 있으면 봄, 여름, 가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캠핑용품 리뷰는 무카캠핑에서. 이야, 퇴근이다.